1.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 먼저 칭찬부터 하라. 타이를 때는 간접적으로 하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라. 명령조로 말하지 말라.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줘라.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을 써줘라. 기대를 걸어라. 격려를 아끼지 말라. 항상 협력하도록 하라. 2.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 셰익스피어는 덕이 없어도 덕이 있는 듯이 행동하자고 말했다. 당신의 아름다운 점을 개발해주고 싶다면, 상대의 아름다운 점을 개발해주고 싶다면, 그가 그 아름다운 점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고 장점을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은 당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먼저 칭찬부터 하라. 언젠가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주말을 백악관에서 보낸 일이 있는 친구가 있었다. 그가 대통령의 집무실로 들어서자 대통령은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옷을 입고 왔군. 당신은 정말 미인이야. 평소에 말수가 적은 대통령이 이만큼 찬사를 보내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느닷없이 칭찬을 들은 여비서는 몹시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자 대통령은 그렇게 굳어질 거 없어요.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문장, 구두점을 찍을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의 방법이 약간 노골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훌륭한 것이었다. 우리는 칭찬받은 뒤에 약간의 잔소리를 들어도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이발사는 면도를 하기 전에 근육을 풀려고 얼굴에 비누 거품을 바른다. 맥킬리가 1896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 이발사의 이 방법을 그대로 흉내냈다. 어느 유명한 공화당원이 선거 연설의 초고를 써 일대의 명연설이라고 자부하고 자신만만하게 맥킨리에게 들려주었다. 들어보니 잘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쓸만하지는 않았다. 맥킨리로서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그 열의를 존중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연설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행스럽게도 이 난처한 일을 보기 좋게 처리했다. 참잘 됐어. 훌륭한 연설이야. 이만한 연설 원고를 쓸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적당한 경우에 쓰면 100% 효과가 있겠어.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조금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네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 훌륭한 것은 없겠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떨까? 자, 당의 노선에 따라 다시 한번 써줄 수 없겠는가? 다 되거든 수고롭지만 내게 좀 보내줄 수 있겠지. 상대는 그 말을 알아듣고 맥킨리가 말한 대로 고쳐 써왔다. 그리고 그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연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활약했다. 링컨의 편지 가운데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빅스비 부인 앞으로 그녀의 다섯 아들이 전사한 데 대한 증언 편지이다. 링컨은 이 편지를 꽤 급하게 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이 경매에서 12,000달러에 팔렸는데, 12,000달러라면 링컨이 50년간 일에 저축한 돈보다 많은 액수이다. 이 편지는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을 즈음, 1863년 4월 26일에 씌워진 것으로 조셉 후커 장군에게 보낸 것이다. 북군은 작전상의 잘못으로 18개월간 계속 패배의 쓴잔만 마셨다. 사상자 수만 늘어나고 국민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탈출병은 수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공화당 상원의원조차 링컨을 퇴진시키려고 했다. 이때 링컨이 바야흐로 우리의 운명은 파멸의 위기에 부딪혔소. 하느님조차도 이제는 우리를 버린 것 같소. 한가득의 희망의 빛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소라고 한탄하던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이 편지는 국가의 운명이 한 장군의 어깨에 걸려있는 위급한 시기에 링컨은 어떻게 해서 그 완고한 장군의 생각을 고치게 했는가? 그간의 사정을 알려주고 있다. 이 편지는 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쓰여진 편지 중에서 가장 통렬한 것이다. 그러나 후커 장군의 중대한 과실을 책망하기에 앞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점을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없다. 그 과실은 중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링컨은 그런 말들을 쓰지 않고 있다. 될수 있는 한 신중하게 외교적으로 온건한 마음으로 쓰고 있었다.
귀관이 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에게는 약간 만족하게는 생각할 수 없는 점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실로 아다르고 다르다는 점을 여실히 알려준다. 다음은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이다. 나는 귀하를 포도맥 전선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물론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였습니다만 귀관이 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에게도 약간 만족하게는 생각할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귀관이 용맹하고 훌륭한 군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런 군인을 좋아합니다. 귀관은 또 정치와 군사를 혼동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귀관은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더라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귀관에게는 야심에 찬 의욕이 있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으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귀관이 번사이드 장군의 지휘하에 있을 때 초조하게 공을 생각한 나머지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하여 국가의 커다란 공헌을 세운 명예로운 상관에게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귀관은 정치 및 군대에 모두 독재자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역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것을 알고 귀관을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귀관의 의견에 동의한 결과는 아닙니다. 독재자로 초대받으려면 전쟁에서 성공을 거둬야만 합니다. 내가 귀관에게 희망하는 것은 먼저 군사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재권을 걸고 도전하는 것도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전력을 다해서 다른 지휘관과 같이 귀관에게도 원조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귀관뿐만 아니라 모든 지휘관에게 모두 동일하게 행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귀관의 언동에 영향을 받아 군대 내에서 상관을 비난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그것이 귀관 자신에게로 다시 향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나 귀관을 원조해서 그와 같은 사태 발생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면 나폴레옹이라도 우수한 군대를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거망동은 엄격히 삼가해 주십시오.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는 켈빈 클리지도 아니고 맥클린도 링컨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면 필라델피아의 와커 건설 WP 가우시의 예를 들어보자. 가우시는 우리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보통 시민이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내 강습회에 참여한 회원 중한 사람이다. 워커 회사에서는 어느 건축 공사를 첨부받아 자정 기일까지 완성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었다. 완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준공 일보 직전에 돌연 건물의 외부 장식에 쓰이는 청동세공의 하층 업자로부터 기일 내에 납품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얼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단한 사람의 업자 때문에 공사 전체가 중단되는 것이다. 장거리 전화를 걸어서 떠들어 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가오 씨는 범의 굴에 들어가는 역할을 맡아 뉴욕으로 떠났다. 가오 씨는 그 회사의 사장실에 들어서자 먼저 이렇게 말했다. 브루클린에는 당신과 같은 성을 가진 분은 한 사람도 없더군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도 미처 몰랐습니다. 사장이 놀라는 것을 보고 가우씨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이곳에 도착하자 바로 당신의 주소를 찾으려고 전화번호부를 주워 보았습니다. 그러나 브루클린의 전화번호부에는 당신과 동성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며 사장은 열심히 전화번호부를 펼쳐보고 있었다. 네, 흔하지 않은 성이에요. 저희 조상은 200년쯤 전에 아일랜드에서 이 뉴욕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기 가족과 조상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가오 씨는 상대 공장의 규모와 설비에 대해 굳고 칭찬했다. 정말 훌륭한 공장입니다. 잘 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동 공장으로서는 일류입니다. 나는 사업에 평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조금은 자랑을 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공장을 한번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공장을 둘러보면서 가오 씨는 그 시설과 제도를 칭찬하고 다른 업자에게서는 볼수 없는 우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신기한 기계를 보고 감탄하니까
사장은 그 기계는 자기가 발명한 것이라고 신이 나서 오랫동안 그 기계를 조작하여 보았다. 점심도 같이 했다. 그때까지 가오씨는 한마디도 용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점심을 마치고 난 사장은 이렇게 말을 꺼냈다. 자, 그러면 사업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물론 당신이 오신 목적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주문을 늦추더라도 당신 것은 꼭제 시간에 맞추어 드릴 테니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가오씨 편에서는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지만 목적은 완전히 달성한 것이다. 약속대로 제품은 도착하였고 건물은 예정 기일 안에 완성되었다. 만약 가오씨가 강경 측을 취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되었을 것인가? 타이를 때는 간접적으로 하라. 어느 날 찰스 수압은 정우의 공정을 돌아보고 있을 때 여러 종업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 머리 위에는 금연 표시가 붙어 있었다. 수압은 그들에게 다가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배까지 나눠주고 금연 푯말을 손으로 가리키며 모두 밖에 나가서 피우고 오면 참 고맙겠네, 여보게들. 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에 관해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담배까지 주면서 체면을 세워주었기에 그들이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존 워커메이커도 이 같은 방법을 썼다. 워너메이커는 하루 한번 필라델피아와 그의 점포를 둘러보고 있는데 어느 날한 고객이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부인이 서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점원들은 저편 구석에 모여 잡담이 한창이었다. 워너메이커는 아무 말도 없이 슬그머니 판매장으로 들어가서 손님을 직접 받고 나서는 점원에게 물건 포장을 부탁해 놓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설교 잘하기로 널리 알려진 헨리 워드 버처가 죽은 것은 1887년 3월 8일이었다. 다음 일요일에는 비처의 후임으로 라이언 에버트가 교회에 초빙되어 첫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는 열심히 설교에 초고를 쓰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거듭 원고를 고쳤다. 다된 후에 그것을 부인에게 들려주었다. 원고를 읽는 듯한 연설은 본래 재미가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아내는 현명했다. 틀렸어요. 재미없어요. 듣는 사람들이 잠들겠어요. 마치 백과사전에 읽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으면 그런 것 좀은 아셔야죠. 더 자연스럽게 할수 없어요?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다. 로스 아메리카 리뷰지에 실리면 훌륭한 논문이 될 거예요. 그녀는 그저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결국 칭찬과 함께 연설에는 적당치 않다는 의견을 교묘하게 전달하였다. 헨리 워드 비처도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결국 설교의 초교는 휴지통으로 들어갔고 그는 외모도 없이 설교하였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라. 몇년전 나는 내 조카를 비서로 두었다. 3년 전에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지금이야 능숙한 비서라고 할수 있지만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어느 날 나는 잔소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생각을 고쳐 내 자신에게 이렇게 타이렸다. 잠깐 기다려, 데일 카네기. 너는 조세핀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 않냐? 그리고 업무 경험은 그녀의 몇만 배나 가지고 있어. 그녀에게 너 같은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야. 더욱이 너의 능력이라고 해봤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첫째, 너는 19살 때 어떤 일을 했나 생각해봐. 실수만 저지르지 않았는가 말이야. 정직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보면 당시에 나보다도 그녀가 야구에서 말하는 타율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보다 타율이 높다는 것은 너무 칭찬한 일은 아니다. 그후부터 나는 그녀에게 잔소리를 할 때면 다음과 같이 하기로 했다. 조세핀, 이건 실수를 했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실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주 작은 거야.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당연하지.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잘못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의 내가 훨씬 낫다. 나는 많은 실수를 저지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잔소리할 마음은 없다. 어떠냐? 이렇게 해보면. 사람에게 잔소리를 할 경우, 겸허한 태도로 자기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고 자주 실수를 한다고 전제하고서 상대의 잘못에 대해 주의를 주게 되면 상대는 그다지 불쾌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 제국 최후의 황제로 거만했던 빌헬름 2세 밑에서 수상직을 맡았던 베르나르트 폰 웰론 왕자도 이 방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당시의 빌헬름 황제는 방대한 육해공군을 통수하는 천하무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큰 소동이 일어났다. 영국 방문 중에 황제가 대단한 폭언을 했는데 그것이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그대로 실린 것이다. 순식간에 영국 전체의 공분을 샀고 독일 본국의 정치가들도 황제의 독선적인 언동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는 영국에 호의를 가는 유일한 독일인이라고 한다든가, 일본의 위협에 대비하여 대해군을 건설하였다든가, 영국이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굴욕을 당할 뻔했을 때 황제 자신이 구해주었다든가, 또 보어 전쟁에서 영국의 로버트 경이 승리를 얻게 된 것도 역시 그의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예상외로 커지자 황제도 놀랐다. 결국 황제는 폰 벨로의 말대로 짓거렸을 뿐이니 책임은 폰 벨로에게 있다고 선언하라는 것이다. 폐하, 저는 폐하를 움직여 그와 같은 말을 하게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국에도 독일에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폰 벨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으나 그 순간 아차 하고 생각했다. 황제는 노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나를 바보 취급하는가? 당신 같으면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실수를 내가 했다고 말하는가? 폰 벨로는 책망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는 것을 잊었구나 하고 깨달았으나 이미 쏟아진 물과 같았다. 그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했다. 책망하고 난 후에 칭찬한 것이다. 이것이 훌륭하게 기적을 낳았다. 그는 공손하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결코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신 폐하를 어찌 저 같은 저와 비교하겠습니까? 육해 공군의 일은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고 자연과학의 깊은 조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하는 기압계나 무선 전신 또는 렌트겐 선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감탄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 방법의 방면에 대해서는 부끄럽게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단순한 자연 현상조차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직 역사의 지식을 조금 알고 정치나 특히 외교에 필요한 지식을 약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황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았다. 폰 벨로가 칭찬하였기 때문이다. 폰 벨로는 황제를 치켜 올리고 자신을 깎아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황제는 어떠한 일이라도 용서하여 주었다. 언제나 내가 말하고 있는 대로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잘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굳세게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하세. 황제는 폰 빌로의 손을 몇 번이고 굳게 잡았다.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폰 빌로를 욕하는 자는 혼을 내주겠다고 라고까지 말했다. 폰 빌로는 가까스로 위험한 처지에서 살아났다. 그러나 그만큼 빈틈이 없는 외교가도 역시 실수를 한 것이다. 처음에 먼저 자기의 단점과 황제의 장점을 말했어야 할 것인데 거꾸로 황제를 바보 취급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이 예를 보더라도 확실히 겸손과 칭찬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바르게만 응용한다면 인간관계에 기적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명령조로 말하지 말라. 얼마 전 나는 미국의 일류 전기 작가 아이다 타벨 여사와 같이 식사를 했다. 내가 사람을 움직인다 라는 책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더니 화제는 인간관계의 여러 문제로 옮겨가며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녀는 OND 영의 전기 소설을 쓰고 있을 때 영과 3년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의하면 영은 누구에게나 결코 명령조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것으로 잘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과 같이 상대에게 의견을 구한다. 편지를 구술하여 쓰게 한후 그는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고 있었다. 그의 부하가 쓴 편지를 한번 훑어보고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말투로 한다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떨까라고 말하는 때도 자주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주적으로 일을 할 기회를 준 것이다. 결코 명령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하게 만든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했다. 그러한 방법을 쓰면 상대는 자기의 잘못을 쉽게 고치게 된다. 또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면
반감 대신에 협동심을 일으키게 한다. 상대의 체면을 살려줘라.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는 찰스 스타인 매츠 부서장의 이동이라는 미묘한 문제에 부딪혔다. 그는 전기에 관해서는 일류 기술자였으나 기획 부장으로서는 적임자가 아니었다. 회사로서는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 그는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긴 하지만 한편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회사는 새로운 직책을 신설해서 그를 임명했다. 그 직책은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고문 기사이다. 그렇다고 업무에는 별로 변한 게 없었다. 그리고 기획부장에는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 스타인웨지도 기뻐했다. 중역들도 좋아했다.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자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무사히 이동하게 한 것이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그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기분을 살리기 위하여 타인의 감정을 짓밟고 지나간다. 상대의 자존심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사정없이 고용인이나 어린이들을 나무란다. 조금 더 생각해서 한두 마디 동정어린 말을 걸어 상대의 심정을 이해해주면 그쪽이 훨씬 잘될 것을 배려하지 못한다. 사원이나 종업원들을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될 경우에는 이 일을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 마셜 A. 그레인저라고 하는 공인 회계사로부터 나에게로 온 편지의 한 구절을 소개하자. 종업원을 해고하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해고당하는 입장이 되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일정한 시기를 타는 일이 많습니다. 계절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매년 3월이 되면 많은 인원을 해고할 지경에 처합니다. 해고 담당자에게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들 사이에는 될수 있는 대로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합니다. 스미스 씨, 앉으세요. 아시다시피 세금을 납부하는 철도 지났으므로 당신의 일도 이제 끝났어요. 처음부터 바쁜 동안에만 봐주신다고 약속했었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는 꽤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계산하는 일을 하며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단숨에 목을 자르는 회사에는 조금의 애정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임시 고용인들을 해고할 때에는 좀더 동정어린 방법을 취해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각자의 성적표를 자세하게 조사한 뒤에 그 사람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미스 씨, 당신의 일하는 솜씨에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일을 잘했다고 전제하고 말합니다. 지난번 뉴욕에 출장 가셨을 때 정말 애쓰셨지요.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잘 해주셔서 회사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든 걱정 없겠습니다. 우리들도 당신을 믿고 있고 또 훌륭하게 될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결과 상대방은 해고당하는 것을 그다지 괴롭게 여기지 않고 밝은 기분으로 떠나갔습니다. 밀려서 쫓겨나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사에 일만 있으면 계속해서 고용해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회사가 다시 그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기쁘게 다시 와줄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을 써줘라. 내 친구 중에는 피트 발로라는 서커트 단장이 있다. 그는 개와 말을 끌고 동물쇼를 하면서 서커스와 군마단을 따라 돌아다녔다. 나는 피트가 개에게 무게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 퍽 재미있게 생각했다. 걔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어루만져 주고 고기를 주고 지나치게 칭찬해 준다. 이 방법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동물 조련사들은 훈련할 때이 방법을 쓰고 있다. 우리 모두가 뻔히 알고 있는 방법을 왜 인간에게 응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회초리 대신 쇠고기를, 비난 대신 칭찬을 하지 않는가? 가령 조금이라도 발전이 보이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 칭찬에 힘을 얻어 상대는 더욱더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싱싱형무소의 소장 로이스 이 로지에 의하면 상습 범죄자까지도 약간의 발전, 향상한 것을 칭찬해주면 대단한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실은 이 단원을 집필 중에 그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이다. 그 가운데 이렇게 씌여 있었다. 죄수들은 노력을 적당하게 칭찬해주면 그들은 갱생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
비행을 엄하게 책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적어도 지금까지 나는 싱싱 형무소에 들어갔던 일은 없다. 그러나 나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칭찬하는 말이 나의 생애의 대전환을 가져온 기억은 확실히 있다. 누구에게나 생각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역사에서도 칭찬의 효과가 두드러진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지금부터 50년 전 10세, 10세쯤의 소년이 나폴리의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처음 만난 교수는 너에게 노래는 합당치 않아 마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아 라고 말해 그를 실망시켰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으나 그를 끌어안고 온화하고 애정어린 말로 격려했다. 너는 꼭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엄마는 확실히 알수 있거든. 그 증거로 너는 점점 잘 부르고 있지 않니? 그녀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아들에게 음악 공부를 시켜주었다. 그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가 소년의 생애를 변화시켰다. 그는 바로 독자 가운데도 아실 분이 많으리라 여겨지는 유명한 엘리코 카루소였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런던의 작가를 지망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은 무엇 하나 없었다. 학교도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않았고 아버지는 빚에 쪼들리다 못해 교도소로 갔다. 하루 세끼니의 밥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 일자리가 생겼다. 쥐구멍 같은 창고 속에서 고도약 용기에 상표를 붙이는 일이었다. 밤에는 으슥한 골방에서 두 소년과 함께 잤다. 그두 소년이란 빈민가의 불황 아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자리에서 빠져나와 열심히 쓴 그의 처녀 작품을 우송하였다. 차례로 계속해서 작품을 보내 보았으나 모두 되돌아왔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에게도 기념할 만한 날이 찾아왔다. 어떤 작품이 채택된 것이다. 원고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으나 편집자에게서 칭찬을 들었다. 그는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감격한 나머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자기의 작품이 활자화되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이 그의 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일생 움막 같은 곳에서 지냈을지도 모른다. 이 소년이 바로 찰스 디킨스이다. 한 소년이 런던의 어느 식품 상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청소와 심부름으로 하루 14시간이나 혹사당했다. 그는 이 중노동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2년간이나 참고 견디었으나 그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어느 날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상점을 빠져나와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엄마의 품으로 15마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돌아갔다. 그는 미친 듯이 울면서 지금의 상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흐느꼈다. 그리고 그는 목요일 교장 선생 앞으로 공경을 호소하는 긴 편지를 보냈다. 곧 회답이 왔다. 너는 상당히 두뇌가 명석하여 그러한 중노동은 적당치 않다. 좀더 지적인 일을 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그를 위하여 학교에 교사직을 제공해 주었다. 이 칭찬은 소년의 장래를 변화시켜 영문학 사상의 불멸의 공적을 남겼다. 77권의 책을 저술하여 100만 달러 이상의 부를 팬으로서 누린 이 사람은 H.G. 웰스이다. 기대를 걸어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네스크 전트라고 하는 부인이 있다. 어네스크는 어느 날 가정부를 고용하기로 정하고 어떤 가정부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전 주인이었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더니 그 가정부에게는 다수의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약속한 날에 가정부가 오자 어네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넬리, 나는 지난번 전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넬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어린애도 잘 돌봐준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청소는 잘못한다고 하던데 아니겠지요?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넬리가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한 걸 보면 알수 있어요. 넬리는 그옷 매물새와 똑같이 집안도 깨끗하게 해줄 게 틀림없어요. 우리 서로 잘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잘해 나갔다. 넬리는 부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다. 집안은 언제나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부인의 기대에 보답하려고 시간의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다. 볼드윈 기관 제조회사의 사무엘 버클랜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 장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칭찬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이 마음먹은 대로 쫓아온다. 요컨대 상대의 어떤 점에 대하여 교정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 점에 대하여 그는 이미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하다고 말해줄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덕이 없어도 덕이 있는 듯이 행동하라고 말했다. 상대의 아름다운 점을 개발해주고 싶다면 그가 그 아름다운 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하고 공공연하게 그와 같이 취급하여주는 것이 좋다. 장점을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은 당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헨리 클레이 리스너는 프랑스에 주둔 중인 미국 병사들의 품행을 좋게 하기 위해 그 방법을 썼다. 그는 명성이 높은 제임스 G. 하버드 대장으로 프랑스 주둔 중에 200만에 이르는 미국 병사들은 가장 청렴 결백하고 가장 이상적인 군인이라고 했다. 지나치게 칭찬한 것이지만 리스너는 이것을 잘 이용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대장의 말을 전 병사들에게 철저히 교육했다. 그것이 들어 맞았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아니다. 가령 맞지 않았더라도 장군이 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만 해도 병사들은 감격하고 장군의 기대에 따르려고 노력할 것이다. 속담에 개를 죽이려면 먼저 미친 개라고 외쳐라 라는 말이 있다. 한번 악평을 하면 다시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의미지만 거꾸로 호평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자, 가난뱅이, 도둑. 그외 어떤 인간이라도 좋은 평판이 나면 대개는 그 평판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악인과 교제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그를 존경해야 할 신사로 보고 취급할 것이다. 그 이외에 그들에게 맞설 방법은 없다. 신사 취급을 받으면 그는 신사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비상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신뢰받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게 된다. 이것은 싱싱형무소장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격려를 아끼지 말라. 내 친구 중에는 40이 넘는 독신자가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최근 어느 여성과 약혼을 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그에게 댄스를 배우라고 했다. 그 남자에 대해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었을 때 댄스를 배운 그대로 20년간을 똑같은 방법으로 추고 있으니 언젠가는 다시 고쳐 배울 필요가 확실히 있다. 맨 처음에 찾아간 교사는 나의 댄스를 엉망이라고 했다. 그건 사실일 것이다. 처음부터 고쳐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기에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 교사에게 배우는 것을 포기했다. 다음 교사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으나 나는 그 편이 마음에 들었다. 나의 댄스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졌으나 기본이 착실히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스텝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교사는 나의 결점을 강조해서 나를 맥풀리게 했는데 이 교사는 그와는 반대였다. 장점을 칭찬하고 결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리듬을 잘 알고 소질도 보통 이상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자기는 서투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칫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마음도 들게 마련이다. 물론 교습료를 지불했으니까 속빈 인사말 정도로 이상할 것은 없으나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칭찬받은 덕택으로 나의 댄스는 확실히 숙달되었다. 교사의 말에 용기가 나고 희망이 솟았다. 향상심이 생긴 것이다. 어린이나 남편이나 종업원을 바보라든가 무능하다든가 재능이 없다든가 하는 등등의 말로 나무라는 것은 향상심의 싹을 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자주 기운을 북돋우고 하기만 하면 쉽게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상대의 능력을 이쪽은 믿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상대는 자신의 우수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부지런히 노력한다. 로엘 토머스는 이 방법을 쓰고 있다. 그는 이 방법의 도 같은 사람이다. 사람을 분발시키고 자신감을 주고 용기와 신념을 심어주는 일에 능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며칠 전 나는 토머스 부처와 함께 주말을 보냈다. 그 토요일 밤, 활활 타오르는 날로 옆에서 나에게 브릿지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브릿지를 하자고. 천만의 말씀을. 브릿지는 나에게 영원의 수수께끼 같은 것이야. 전혀 할줄 몰라. 나는 정말 자신이 없었다. 내일 브릿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따로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저 기억력과 판단력의 문제야.
자네는 기억력에 대한 책을 저술한 적도 있지 않는가? 자네에게는 안성맞춤이 게임이거든. 그러다 보니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브릿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멋지게 축혀 세우는 바람에 쉽사리 할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겨 이러한 결과가 된 것이다. 브릿지라면 엘릭 할바트스는 생각하게 된다. 브릿지를 할 만한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의 이름을 알 것이다. 그가 쓴 브릿지에 관한 책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이미 100만 부는 팔리고 있다고 한다. 그도 젊은 여성으로부터 당신에게는 훌륭한 브릿지의 소질이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 방면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칼 바트슨이 미국에 온 것은 1922년으로 처음에는 철학과 사회학의 교사가 되려고 하였으나 적당한 근무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석탄 판매를 했으나 실패했다. 계속해서 커피 판매를 시도했으나 역시 그도 여의치 않았다. 당시 그는 브릿지의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더욱 없었다. 트럼프 놀이는 서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만으로 끝낸 꼴이 됐다. 그리고 승부가 끝나면 게임의 결과를 다른 사람은 아랑곳 없이 귀찮으리만큼 검토하기 때문에 모두들 그와 함께 하기를 싫어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세핀 딜런이라는 미모의 브릿지 교사와 사귀게 되어 급기야 결혼까지 했다. 그녀는 그가 면밀하게 카드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트럼프 경기에 대한 선천적인 소질이 있다고 칭찬했다. 칼 바트슨에게 브릿지의 대권위자가 되게 한 것은 그녀가 해준 격려의 말이었다라고 한다. 항상 협력하도록 하라.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미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과연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어느 누구도 알수 없었으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어쨌든 노력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전쟁 당사국의 지도자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평화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국무장관 윌리엄 제니스 브라이언은 이 임무를 맡고 싶어 했다.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다. 그러나 윌슨은 브라이언이 아닌 그의 친구 하우스 대령을 임명했다. 평화사절단으로 임명받은 하우스 대령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브라이언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에게 이 일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하우스 대령은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다. 브라이언은 내가 대통령의 평화 특사로 유럽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 분명히 실망의 빛을 나타냈다. 그는 자기가 갈 곳이었다고 말했다. 자기가 갈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사적 파견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국무장관인 브라이언이 가게 되면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되어 형편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다. 즉, 브라이언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대단한 거물이어서 이 인물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달해주니 브라이언도 완전히 만족해했다. 하우스 대령은 이쪽의 제안에 기쁘게 협력하게 하라. 인간관계의 중요한 법칙을 지킨 것이다. 윌슨 대통령은 윌리엄 G. 맥아더를 강요로 입각시킬 때도 이 방법을 적용했다. 강요는 누구에게나 명예로운 지위이다. 그 명예로운 지위를 줄 때도 윌슨은 상대의 중요성을 배가시켜주는 방법을 썼다. 맥아더 자신의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윌슨은 지금 계획 중이니 재무부 장관을 맡아주면 참으로 고맙겠다라고 나에게 말했다. 참으로 즐거움을 주는 말하는 방식이었다. 이 명예로운 자리를 맡는다면 그것으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윌슨은 언제나 이와 같은 방법을 쓴 것은 아니었다. 그가 이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더라면 아마 역사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니 틀림없다. 예를 들면 국제연맹 가입 문제로 그는 상원을 노역해 하고 공화당을 무시했다. 인간관계를 생각지 않는 이 방법 때문에 윌슨은 실각했고, 그는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수명을 줄여 미국을 연방 불창국으로 만들었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고 말았다. 더블데이 페이지라는 유명 출판사의 사례를 들어보자. 이 회사는 항상 이 법칙을 실행하고 있다. 오 헨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출판을 거절하는 경우 대단히 정중해서 다른 출판사가 출판을 맡아주는 것보다도 이 회사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즐겁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강연을 부탁받으면 대부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거절하는 방법이 아주 교묘해서 거절당한 쪽도 그리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 거절하는 방법은 바쁘다든가 어쨌다든가 하는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뢰받은 것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쉽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 대신 얼른 다른 강연자를 추천해준다. 결국 상대에게 실망을 느낄 여유를 주지 않고 다른 강연자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의 친구 중에 브루클린 이글의 편집장으로 클리브랜드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희곡이 좋은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유럽 투파원으로 파리 주재원 15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깜짝 놀랄 만한 화제가 풍부합니다. 혹은 인도에서 맹수 사냥을 한 경험을 가진 리빙스턴 롱펠로는 어떻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뉴욕 일류 인쇄회사 사장인 J.A. 윈튼은 언젠가 한 기계공의 태도를 바꾸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기계공의 일은 타이프라이터와 그의 밤낮의 구별 없이 혹사당하고 있는 기계를 조종하는 일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노동 시간이 길고 일의 양이 과중해 조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A. 윈튼은 조수도 안 붙여주고 시간도 단축해주지 않고 일의 양을 줄여주지도 않고서도 그를 만족시켰다. 그에게 전용으로 사용할 방 하나를 주었다. 출입문에는 그의 이름을 써붙이고 수리계좌이라는 직함을 붙여주었다. 이렇게 되니 그는 이미 말단 직원이 아니라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리계정이다. 그렇게 권위를 붙여주고 사장에게 인정을 받으니 자기의 중요한 존재감이 충족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불평을 잊고 그는 만족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애 달리는 방법과 같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폴레옹 1세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는 자기가 제정한 레종 또는 를 훈장을 1만 5천 명의 병사에게 수여하고 장군 가운데서 18명의 대장에게 대원수의 칭호를 주었고 자기 군대를 1등 군대라고 불렀다. 전장의 역전 용사를 장난감으로 속이고 있다고 비난을 받으면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병사들은 장난감에 의해 움직인다. 나폴레옹이 하던 방법, 즉 직함이나 권위를 붙여주는 방법은 우리가 써도 효과가 있다. 그 예로 나의 친구 겐트 부인의 경우를 소개해 보겠다. 부인은 근처의 개구쟁이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 일이 있었다. 정원의 자대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이다. 어르고 달래도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악동들의 대장에게 직함을 주고 권위를 주었다. 탐정이라는 직함이다. 그리고 잔디에 불법 침입자들을 단속하는 직책을 주었다. 이 방법은 주요했다. 탐정은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워 철봉을 벌겋게 달고 그것을 휘두르며 불법 침입자들을 위세 있게 몰아내고 있었다.